안녕하세요. 저 공연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팔꿈치 주신 편지 벽에 붙여놓고 맨날 봐요. 감사합니다. 그거 저희가 실제로 송글씨로 쓴 거예요. 송글씨로 쓴 거를 인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예요. 오늘 공연 진짜 해분. 오늘 공연 보러 오셨군요. 머리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원래 더 짧게 자르려고 하다가 놀림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해 했습니다. 오늘 그 원래 아니 그래서 시간이 그 공연장이 뭐라고 그래야 돼? 밤 10시 이후로 그 소리가 계속 나오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다음부터 뭐그 공연을 막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많이 이렇게 넘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센일을 좀 적당하게 가져왔는데 공연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거예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게 아니라 시간은 그대로였는데 저희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진짜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멤버들이랑 무대 위에서 야, 뭐하지? 하다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해가지고 막 하고 맨 마지막에는 진짜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영화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이 냉정하게 뿌리치고 아 나는 할거다 했다. 오늘 내 모든 걸다 불태웠다 해가지고 그냥 막 이제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멀리서 팬들이 막 앵콜, 앵콜 막 이렇게 왜 자기를 막 부르는 그막 소리가 멀리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약간 막 아직도 날 원하고 있군. 이들의 목소리가 날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 이래가지고 왜 주인공이 다시 돌아오 무대 위에 딱 나타나잖아요. 약간 오늘 그랬어요. 약간 그냥 냉정하게 그래 이제 진짜 이거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는 진짜 가야 돼. 해서 갔는데, 앵콜을 너무 크게 막 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몇 분이 진짜, 몇분더할수 있다고요. 몇 분. 진짜로. 이거 진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막 장비도 막다 빼고 이래가지고, 장비를 빼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부랴부랴 가가지고, 거기 한 곡을 더 했어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다들 즐겁게 잘 놀아주셔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비 살짝 온 다음에 오고 나니까는 이제 약간 선선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와, 진짜, 오늘 너무 좋았어. 시원해가지고. 멋져요. 잘생겼어요. 죽여줘요.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섹시해요. 감사합니다. 기후제 밴드.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만 가면은 비가 오더라고. 라방 처음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축구 결승전 하죠?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 노래 불러줘요? 아직 나는 몰라. 아직 나는 몰라. 나는 몰라. 훔쳐간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축구 잘하냐고요? 저 축구 좀 하죠. 오늘, 아, 축구 진짜 우승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아쉽게도 그 라이브로 그 축구는 못 봤는데 하이라이트 경기 같은 걸 이게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안 본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너무 시원시원하게 되게 스타일 있게 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잘하시더라고요. 축구 보면서 라방이요? 저 축구 못 볼 것 같아요. 나 가자마자, 빨리 자야 돼. 내일 오전에 합주가 있어가지고, 몇 시간 못 자고 또 합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 못하게 생겼다고? 나 운동 진짜 잘해요. 태권도 1단이에요. 야구요? 야구 던지는 거 좋아해. 던지는 거. 오늘은 감자탕은 못 먹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나오는 걸로 먹으려고요. 오늘은 그거 먹으려고요. 볶음밥. 아, 요즘 스케줄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농구 잘할 것 같다고요? 제가 키 컸으면 저 농구 선수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잘해요. 근데 드럼 치는 이정기랑 키도 큰데 농구를 잘 못해요. 군대 가면 다 1단, 군대에서 다 1단을 주나? 그거 하면? 나는 근데 그 전에 1단이었어, 나는 원래. 나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아픔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요. 예전에, 왜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지? 이게 아무리 잘 잡으려고 해도 화면이 흔들리네? 예전에 제가 태권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태권도 사범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왜 웃어? 왜? 아닌 것 같아? 태극 사장으로 맞아볼래?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태권도 이렇게 막 하려고 했는데 알려주시던 분, 관장님이라고 하나? 그분께서 어떻게 더 저보다 잘하던 친구를 너무 밀어주는 거예요. 걔를 자기는 되게 키워보고 싶다고 막 다른 학생들이 있는 데서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2인자가 된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되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안 해. 이래가지고, 안 했어. 옛날에 풍물부도 제가 장구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CA 시간이라고 하나? 거기서, 그, 풍물부 들어가서 장구 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장구 열심히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제 장구를 뺏어다가, 옆에 애한테 그걸 준 거예요. 내 열정을 몰라보고. 내가 얼마만큼의 장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그 선생님은 그거를 몰라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야. 장구를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그거 안 했어요. 풍물부도.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장구를 내 손에 계속 쥐어주셨더라면 제가 되게 그, 유능한 그 국악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지금쯤 막 장구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손 안 보이면서 막 흔들었다가 막 지금도 기억해. 단단 단단 따다단 단땅 금 하면 인사 딱 해가지고 덩기다 쿵따라라라 금기다 쿵따라라라 덩덩덩덩덩다 덩덩덩다 덩덩덩다 덩덩덩덩덩덩덩 제가 지금도 이게 기억할 정도로 장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선생님 그리고 예전에 그 그림 이제 그래가지고 선생님 캐릭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그리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선생님이 저보고 너 한번 그림 그려봐 해서 선생님 얼굴을 딱 그렸는데 선생님께서 제 그림 말고 다른 친구의 그림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 제가 그때부터 상처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제 그림을 안 보여줬어요. 네. 아시겠죠? 만약에 그때 선생님께서 내가 그림 그렸던 걸 쓰셨다면 제가 그림 그렸던 캐릭터처럼 쓰셨다면 저는 그 기쁨으로 열심히 더해서 저는 훌륭한 만화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아픔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말고도 많아요. 거절당하고 이렇게 막 무시당하고 그랬던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그런 거를 좀 많이 겪어서 나중에 커서 거절당하고 이렇게 막 무시당하고 하는 게 그렇게 막 마음이 아프거나 거기에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서 네. 오전에 합주를 왜 할까요? 그렇죠. 음악하길 잘했죠.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이렇게 음악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냥 장구 칠 땐 내가 그냥 훌륭한 그 장구 치는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만화 그릴 때 내가 훌륭한 만화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제가 이거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보면은 그 모든 게 참 누군가 치밀하게 짜여진 어떤 인생의 하나의 스토리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봐야 돼요 끝까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저는 맨날 그렇게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그렇게 막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멋진 사람이 난 못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다 도움이 좀 다 됐던 것 같고 그게 더 저를 웬만한 거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은 하얀선은 오전이 존재하는 거 맞네요. 오전 존재합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면 진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면 진짜 늦게 일어나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그 안 좋은 단점이에요. 시간을 오전으로 맞추면 공연하는 거 뭐 이런 거 지방 공연하거나 뭐 하면 또 집에 들어가서 막 씻고 자려고 하면은 이미 새벽 막 3, 4시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또 이제 패턴 꼬여버리고 그러면서 또 다음날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원래는 저는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는 거를 이제 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노래방에서 다크니스를 부르다 장렬히 전사했어요? 다크니스가 노래방에 있어요? 그 노래가? 입술 성형하신 듯
제 입술이 그렇게 이쁜가요? 내일 합주 라방 해달라고? 애들 라방 하면은 애들 몰골이 장난 아닐 텐데. 오늘 하여튼 비도 오고 날씨도 잠깐 우중충했었는데 공연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같이 신나게 즐겨주시고 옆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열심히 춤춰주신 분들도 너무 고마워요. 그분들 보니까 아주 그냥 막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 막. 그왜 이렇게 파워풀한 댄스를 잘들 치시는지. 근데 왜 이상하게 내가 갈 때마다 비가 내리지? 내일 애들 몰골이 괜찮으면 할게요. 내일 몰골 괜찮아. 근데 내가 볼때 몰골 별로 괜찮을 것 같지가 않아 애들이 지금. 무지개 떴었어요 오늘? 무지개 손을 할걸 그랬네. 헤어스타일 바꾸신 미모가 또 빛날 듯? 난 보니까 괜찮은데? 저희 집에 한동안 짧게 하고 다닐 거예요, 이제. 난안 되겠어. 나는 이 앞머리가 눈을 찌르는 게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싫어요. 제가 한동안은 좀 잘생긴 척 하려고 좀 앞머리를 살짝 길러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제 머리에 이제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예. 이것도 계속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할 겁니다. 갈수록 젊어지는 비결이 뭐냐고요? 그 수도관 바꾸라니까요, 여러분. 그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수도관을 바꾸면 피부가 좋아져요. 그리고 이 머리가 라인 쪽에 비눗물 이렇게 한 다음에 비누로 손을 또 한번 씻고 나서 이렇게 또 냉수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수건을 적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손으로 얼굴에 수건에 묻은 먼지들이 많아요. 그것도 이렇게 조금씩 털어주시고 살짝. 물기가 다 마르기 전에 막좀 털어주세요. 손도 좀 털어주시고. 손하고 얼굴에 그 먼지가 많다니까요. 그런 거. 수건에 묻어있는 거. 그렇게 한 다음에 빨리 그거를 그 스킨을 발라서 그럼 진짜 좋아져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 손에 뭐가 묻었는지 항상 의심해 보세요. 세수할 때도 지금 세수하고 물 계속 묻어 있으니까는 괜찮은 거예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기름이 있어요. 머리에 기름이 있고 머리 라인에도 기름 있고 우리 다 머리 라인 쪽으로 다 세수를 할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이 다시 묻어요. 그러면 그걸로 계속 얼굴을 하면은 그게 그 피부에 그게 트러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저는 수도관 바꾸고 나서 잡티가 없어졌어요, 잡티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스팀 이렇게 하는 거 끓여가지고 증기로 내는 그 가습기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할 때마다 안에가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데, 그게, 몇번안 썼는데 밑에 물때가 너무 심각하게 끼는 거예요. 노랗게.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이 수도관에 막 그게 너무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그런가 해서 수도관을 한번 바꿔봤거든요. 근데 바꾸니까
그다음부터 한 이틀에 꼈던, 이틀 정도면은 꼈던 물때가 한 5일, 6일 되는데 이제 그때쯤 이제 낄랑말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 관에 문제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쯤에 막 얼굴에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막 잡티 같은 게 조금씩 나가지고 왜 이러지 했었는데, 그 수도관 그거 바꾸고 난 다음부터 그거를 이렇게 하니까 그거 잡티가 안 나더라고. 아니야, 아니야. 이전기라고 옷을 제가 맞춰 입겠습니까, 여러분? 네, 수돗물 석회죠. 석회인데, 그게 단순한 석회가 아니라 또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왜냐면은 그게 하얗게 끼는 게 아니라 약간 노랗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껴있더라고. 찌꺼기가. 다단계 하시면 잘될것 같아요. 예, 제가 요즘에 라방을 잘안한것 같아서 오늘 가는 길에 얼굴 잠깐 보여드리고 들어가려고 라방 켰습니다. 헬콘 때 저도 너무 좋았어요. 헬콘 때그 오랜만에 타그 트라움도 막 연주해보고 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멋진 노래를 내가 만들었었나? 이러면서. 그리고 좀 이제는 공연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이나 막 이런 것들을 조금 과감하게 좀 바꾸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헬로우 콘서트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뭔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콘서트의 그 의미가 되게 크잖아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오프닝 노래도 그 주제에 맞게 만들고, 그리고 손편지 써서 여러분들하고 얼굴 직접 이렇게 보면서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도 감동을 받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 감동이 되는 콘서트가 된 거예요. 그거 그냥 뭐, 아, 이런 곡 했나 보다. 그냥 뭐 이렇게 뭐 들으시면 사실 그게 감동 있는 콘서트가 아니죠. 그게 듣는 분들이 감동을 느꼈으니까 그게 감동에 약간 이제 그런 게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그런 거에 감동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진짜로 상황이 좀 되면 어쿠스틱 버전으로도 한번 콘서트 형식으로 좀 이렇게 해보고 싶기도 해요, 어쿠스틱으로. 근데 저는 여러분들 되게 너무 고마운 게, 그 수아머린이 거기 단체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말이, 북카스텐 팬분들께서 주기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막 듣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북카스텐 팬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콘서트 할때 저희가 아주 작은 마음으로 배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좀
다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분들. 그래서 그때 엽서에다가 그걸 드렸어요. 그분들이 너무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거 할 때, 그런 것들이 막, 그 아이들, 그냥 가발로도 쓰이고, 그 치료하는 데도 막 쓰이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절실하신 분들이 있대요.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정이 진짜로 막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는 약간 되게 그 무리하지 않게 뭔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게 또 다른 분들한테 너무나도 큰 그 도움으로 오는데, 국가스텐 팬분들께서 되게, 그 조금씩 계속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그분들이 되게 감사하다고 평소에 저한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죠. 팬들과 함께하는 이벤트죠. 사실 그 봄에는. 진짜 팬분들이 짱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무튼 헬로 콘서트 이번에 그 공연 어떤 뭐 저희가 연주적인 거나 개인적인 어떤 만족도를 떠나서 너무 되게 특별한 경험이고, 이거를 매년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그런 특별한 경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내년에도 잘 준비해서 내년 헬로 콘서트 때도 그때도 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축구 잘 보시고, 저는 빨리 볶음밥을 먹고 빨리 씻고 자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잘게요. 오늘 우승하기를. 제발. 제발 우승해라. 제발. 오늘 공연 보러 와주신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조금 그래도 쌀쌀하더라고요. 저녁 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하고 자시고, 가습기 있으신 분들은 가습기 켜고 주무시고, 좀 목이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마스크를 끼고 주무세요. 그러면 조금 불편해도 그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고 잔다거나 할 때 호흡이 안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와서 약간 셀프 약간 그 뭐라 스팀? 셀프 스팀 효과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훨씬 그 좋아요. 기관지에. 그래서 감기도 피해갈 수 있어요. 마스크를 끼면. 저도 오늘은 마스크를 좀 끼고 자야 되겠네요.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공연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라방 들어와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652분 감사합니다. 안녕. And we are live. Live. And we are with Kevin. Kevin Na today. And my sister. Crystal. And Jessica. Hi. So you see this right here? Yeah. It's my golf bag, right? I got my name it's on beautiful. It. You know, the company I get sponsored by, right? Mm-hmm. Feel how heavy this bag is. My